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지위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수감된 지 9일 만에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검찰이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추가됐습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형법상 강요죄 등 기존 4가지 혐의에 위계를 이용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동원돼서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 은닉하여 진상을 은폐하였고 이로 인해 국토부 조사도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부사장은 조직적 증거 조작과 증거 인멸 혐의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8일 임직원들이 국토부의 조사를 받을 때에도 염호 상무로부터 국토부의 조사 상황과 계획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여 상무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내리게 한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사무장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꾸짖는 등 지시성 질책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또 여 상무에게 사태를 잘 수습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여 상무는 법 저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이로 인해 부실조사라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여 상무와 함께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객실 담당 임원 여모 상무는 증거인멸과 은닉 등의 혐의로 국토부 조사관 김모 씨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